어? 널 뛰듯 뛰다 말고 묵직하게 내려앉은 이 자세 설마. 야야 너 버렸네 빙고. 글쎄 그게 이렇게 뛰면 잘 나오더라고. 그래요? 그게 방법이에요? 남은 것은 요란한 쾌변의 흔적뿐. 뒤치다거리는 몽땅 세영씨의 몫이다. 그만하려고 점프한 거예요? 설마요? 엄청 대변을 부르는 기술인가 봐요. 아우 손에 변 마를 날 없다는 세영씨. 그래도 뭐 어쨌거나 뛰어야 변을 본다는데 굴비의 배변 스타일을 지켜주는 일 이거 참 어렵다. 원래는 전에 살던 집은 제가 3층에 살았거든요. 네. 근데 얘가 하도 뛰어가지고 아래층에서 전화가 와가지고는 이사 오면서 맨 아래층으로 옮겼거든요. 변 보고 놀란 가슴. 그렇다고 또 먹성 좋은 녀석을 덜 먹일 수도 없는 노릇. 아이고 잘도 먹네. 헌데 먹었다 하면 신호가 바로 오기라도 하는 건지 슬슬 출격 자세를 잡기 시작하더니 점프 동작 준비 완료. 야, 녀석이 뛴다 또 뛴다. 그래도 몇 번씩 뛰어야 사는 견공 굴비와 짜증지수 그렇죠. 직장인 가족들. 네. 녀석의 배변 스타일 존중해 주기엔 너무나 별난데. 몇 번 뛰면 가능한가요? 보다 못한 세영씨 비장의 무기를 들고 나서자 헌비백산 주랭랑치는 굴비. 뭐야 지금 뭘 휘두른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 자기는 안 하나? 아, 한 번 어렸을 때 뛰다가 밟을 때를 못 밟은 거예요. 바닥을 밟아야 되는데 근데 저를 밟았는데 다리가 삐었어요. 근데 뛸 때는 애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혼쭐이 좀 났는지 잠잠하던 굴비. 그러나 반성의 시간은 짧기만 하다. 어김없이 문제의 장소를 찾았다. 아이고 네.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세영씨. 본격적으로 점프 방해 공작에 나서보지만 밀어내고 있나봐요. 녀석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다. 한 번 삘 꽂히면 무서워하던 뿅망치를 들이대도 소용이 없는 점핑 점핑 점핑. 결국 언제나 먼저 뱃기를 드는 건 세영씨죠. 그렇다면 녀석이 즐겨 뛰던 장소로 배변판을 살짝 옮겨놓으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까? 하지만 녀석의 배변 신념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다른 곳에서도 점프를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 야 이게 웬 삘꽃 찾아 산말린가. 아 저는 저게 투명한 유리여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잘 뛰는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나도 거기 잡자마자 나도 거기 안 돼. 거기 잡으면 나 지금 그냥 아 가만 잠깐만 나 좀 나 좀 뛰면 응? 싸면 어때서? 응? 뛰면 어떻고 싸면 어때서? 아 스트레스 진짜. 못 뛰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예민해지는 굴비는 배변 활동 자체를 접어버렸다. 생각보다 완강했던 세용씨의 방해 공작에 단단히 마음이 상할 모양. 굴비 삐졌어? 왜? 미안해 얼른 가서 싸. 아, 나 지금 일부러 부딪히게. 아, 나봐. 아, 됐어, 진짜. 맘 차있어, 진짜. 머리를 때리고 그래, 진짜. 나. 오늘도 굴비가 이겼다. 야, 너 그냥 여기서 싸. 네 마음대로. 진짜지. 진짜 나 그럼 볼일 본다. 하니까 꿈도 말하기 없다. 아싸! 아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작된 점프. 그리고 뱃속에 거의 묶여뒀던 뭔가를 그냥 시원하게 대방출하는. 아니 어느 정도인지 저 모자이크 저거 저 치워버리고 싶어요. 네 절대. 맨날 이래가지고 포기했어요. 변비 있으신 분들은 따라하는 거 아닌지 몰라요. 그냥 세영 씨만 열불 날 지경이다. 예, 화장실 못 가는. 아니 세상에 나 같은 게 많다니까 찾아봐 많어. 그러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남쪽 끝 여수에는 한 술 더 뜨는 배변 스타일의 끝판 왕이 살고 있다고. 제가 또 있나요? 자 일단 어떤 녀석인지 신속하게 확인 들어갔는데. 어이구.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래?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그때 오오오오 쏟아져 나올 기세의 육탄 공세의 개들을 온 몸으로 방어한 제작진. 야야야 안돼. 오 이 만만치 않은 집이 분명하다. 당황하셨어요? 아유, 흥분한 개들이 좀 진정됐는지 그제야 허락된 출입. 오, 하지만 그곳에 거친 녀석들의 환영 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야야야야야야. 아이고 단호컨대 이렇게 들이대는 개들은 처음 봤다는 동물농장 제작진. 어미 안녕하시라. 서울에서 오셨단가? 우리 불티리어 가문이 쪼까 거시기 해서라. 하지만 아주머니 앞에선
귀염둥이들일 뿐. 주인공이 누구예요?